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10번 의견이 분분하죠. 일부러 가만뒀어요. 일부러 가만뒀어요. 답이 두 개예요. 지금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시작하시나요? 근데 예전에 공부하신 적 있나요? 처음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 하십니까? 근데 오전에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처음 뵙습니다. 처음 시작입니까? 그러면 조금 걱정은 덜 되고요. 일단 처음 시작하시니까 분위기 파악부터 하십시오. 그냥 대충 어떤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10번은 정답이 4번, 5번 두 가지죠. 제가 이거를 연락을 해서 이거를 바꿀까 바꾸지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냥 그대로 둔 이유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번 검증해 보고자. 근데 잘하셨네.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한 군데는 제가 첫날은 제가 바꿨어요. 전화해가지고 바꿨는데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안 바꿨거든요. 일부러 첫날만 바꾸고 둘째 셋째 날 오늘 네 번째 날 일부러 안 바꿨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이제 반응이 지금 괜찮은 상태예요. 다른 데는 긴가민가 이제 의심하는 분들은 좀 계시긴 했지만 4번이 틀린 이유는 그 MBB는 제가 예를 들어 발행기관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저당채권 집합을 여러분들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 빌릴 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일종의 차용증서라 그랬죠. MBB가. 근데 제가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 집합이 1,000억이라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는 1,000억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릴 수 있는 돈이 1,000억보다 작다는 얘기가 MBB 발행액이 1,000억보다는 적다는 얘기거든요. MBB 발행액이 더 많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다음에 지분형 MBS인 MPTS에 비해 수익률이 낮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증권 투자자들 입장이죠. 증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발행기관인 제가 모든 위험을 다 앞에서 차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차단을 해주는 만큼 증권에 투자한 사람은 그만큼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됐고요. 다음에 1번부터 다시 올까요? 1번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죠. 2번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간단하죠. 5번.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이론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리면 안 돼요. 다음에 3번은 몇 번이에요? 1번인가요? 이게 순영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영가법은 A가 더 좋은데 내부수익률법은 B가 더 좋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럴 때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순영가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이거 다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비율 분석법 중에 저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는 주로 이제 대출 받을 때 주택 가격에 몇 퍼센트 대출 받을 수 있는가 그거 판단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부채 비율은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부채 비율은 어디서 쓰는 개념인가요? 지렛대 효과에서. 여기 확실히 다르네. 이 상황이 바뀌었네. 초반에는 저기 남쪽 나라가 좀 괜찮았는데 조금 오면서 이 중부 지방이 훨씬 이게 분위기가 났습니다. 역전됐습니다. 분위기가. 지렛대 효과에서 쓰는 거예요. 대출 부채 비율은. 그러니까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냐 할 때
그 몇 배에 해당하는 개념이 부채 비율이죠. 그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이 틀렸어요. 그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대부 비율이 50%라면 그 남의 게 50%라는 얘기죠. 그럼 내 거도 50%라는 얘기고요. 그럼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니까 50%분의 50%니까 1이랍니다. 1이니까 100%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5번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대부 비율이 100%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대출할 당시에는 100%가 되지 않게 대출을 해주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빚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집값이 하락해버리면은 100% 넘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서울에 전세도 있고 또 대출도, 저당 대출도 있는 그런 집들, 깡통주택 있죠. 그런 깡통주택이 바로 대부 비율이 100% 넘은 집들입니다. 그 이제 매스컴에서 말하는 깡통주택이 대부 비율이 100% 넘은 집입니다. 다음에 5번은 그냥 간단한 공식이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하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이제 짝짓기 되는 건데, 유효총소득이 분모로 가고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분자로 가죠. 그냥 4천분이 2천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드린 거는 사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실전에서도 또 그렇게 쉽게 나온 적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순소득 승수 있죠. 순소득 승수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순소득 승수는 하면은 나와야 되는 투자액이 총투자액이고 소득은 순소득이잖아요. 근데 자료를 이제 물론 꼭 두 개만 주지는 않겠죠. 자료를 여섯 개를 주고서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뭐 그거나 이거나 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를 낸다면은 요거 말고도 다른 거를 함께 주겠죠. 이렇게 다른 자료를 함께 주고서 그 중에서 골라내서 계산을 하게끔 하겠죠. 이 정도는 이제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6번은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 4번인가요? 저당담보채권의 유동화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져 1차 시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7번의 경우에는 여기 4번인가요? 고정이자율 저당시 시장이자율이 저당이자율보다 낮으면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는 유인이 된다. 시장이자율이 낮아지면은 조기상환하려고 하겠죠. 4번 맞고요. 1번은 고정이자율 저당은 변동이자율 저당에 비해서 대출 시이자율이 높고요. 다음에 CD연동주택담보대출에서 CD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는 상승하죠. 말도 안 되고요. 다음에 대출 기간의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율을 가산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질에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율을 빼서 결정하는 거죠. 실질 이자율은 맞나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율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는, 얘는 명목에서 실질을 빼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8번은 점증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세 가지 대출상환 방식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대출 초기 총부채상환비율이 가장 높은 대출상환, 총부채상환비율이 뭐예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DTI죠. DTI는 연간 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죠. 근데 원리금 지불액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한 녀석이 있고 점점 증가하는 녀석이 있고 점점 감소하는 녀석이 있죠. 그럼 원리금 지불액이 초기에 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놈이 제일 높잖아요. 이놈이. 이게 바로 원금 균등 상환이죠. 다른 조건은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상황에서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이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근데 바보같이 문제를 냈죠. 기억을 풀면 원금균등 상환이 나오는데 기억의 원금균등 분할 상환이 2번밖에 없죠. 저도 사람이죠. 이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다른 데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쪽에 좀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저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깁니다. 니은은 이제 이거죠. 니은은 첫해 월불입액 납부 후,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금을 지불하면은 얘가 제일 많이 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똑같은데 얘가 제일 많이 납부한다는 얘기는 원금을 제일 많이 갚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잔액이 가장 적게 남는 거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가장 빠른 방법도 원금 균등 상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질문합니다. 다음에 9번은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은 3번인가요? MBB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가 아니죠. 발행자가 갖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발행자라면 제가 그 저당 주택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다만 여러분들한테 담보로 제공한다 그랬죠.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담보로 제공한 쪽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디죠? 한국 주택 금융상환이요. 리츠. 리츠죠, 리츠. 114쪽이죠. 114쪽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대한 건데요. 그 114쪽과 115쪽 상단까지는 그 리츠의 이론적인 데 한 이론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이론적인 것은 별로 많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질문한 것이 바로 115쪽 하단부터 이어지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걸 좀 이제 오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씀을 드렸었나요? 공부하는 방법. 수업 시간에도 외울 수 있는 거. 한번 실천을 좀 해보셨어요? 수업 시간에도 어느 정도 외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럼 오늘 해보실래요? 제가 회초리는 준비 못했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리츠라고 하는 거는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예요. 제가 갑자기 욕한 게 아니고요. Real Estate 이게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부동산. 요 Investment 이건 투자란 뜻이에요. 요 Trust 이렇게요. Trust는 요거는 신탁이에요. 신탁.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돼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신탁형이 있고요. 회사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회사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회사형으로. 그래서 이 리츠를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번역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아 이게 리츠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 법 내용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 그 펀드에 가입하면은 그 돈을 내가 펀드에 넣기만 하면은 펀드 매니저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걸 보통 이제 뮤추얼 펀드라 그래요. 주식에서 이 뮤추얼 펀드는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거죠. 그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주식을 사면은 그 돈이 결국 어디에 투자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되는 거죠.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리츠 주식을 산다는 것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뮤추얼 펀드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얘는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거고 얘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해서 얘를 부동산 투자 회사를 부동산에서의 뮤추얼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의 뮤추얼 펀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뮤추얼 펀드 보통 우리가 가입하는 펀드가 대부분 뮤추얼 펀드예요. 뮤추얼 펀드. 그래서 예,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에. 근데 예,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는 예,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우리가 뮤추얼 예, 부동산 투자 회사를 예,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됐고요. 이런 정도의 개념이고 다음에 이제 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제 모인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유가 이제 IMF 때 기업 구조 조정하는 구조 그 부동산을 매입해줘서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001년도에 처음에 이게 제정이 됐을 때는 그 자금이 500억 있어야 설립할 수 있었어요. 500억. 엄청나죠. 지금은 훨씬 적은 돈으로도 설립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이제 완화가 되어 왔는데 요 이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주제별로 좀 살펴봐야 돼요. 주제별로. 제가 이렇게 주제별로 체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제별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종류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꼭 써야 돼요. 이게 예,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부동산 투자회사다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예, 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자, 정식 명칭은 이런데 이제 생략해서 그냥 예, 구조조정 리츠, 위탁 리츠, 자기 리츠 뭐 이렇게 예,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밑에 두 가지는 명목형이라 그래요. 요 위에는 실체형이라 그래요. 요거는 임직원이 있어요. 요거는 임직원이 없습니다. 서류상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임직원이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주다. 예를 들어 여기 우리가 리츠를 하나 만들어서 주주가 된다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 이사 선임하고 감사 선임하고 이사진을 구성하는 거죠. 이사진을 구성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 하면은 그 임직원들이 임원진들이 직원들 채용하죠. 직원들 채용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꾸려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임직원이 있는 회사가 실체형이고 여기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어떤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서 운영할 것인가 그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직원이 없는 대신에 네, 무슨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우리 부동산을 맡겨서 할 거냐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산관리회사에서 임대차 계약도 다 쓰고요. 그리고 임대료 수납도 하고요. 또 수리 같은 거 다 해주고요. 청소 같은 거 다 해주고 네, 그리고 자기네 수수료 떼가고 남는 수익금은 주주들한테 배당까지 해주고 이런 걸 다 누가 하면 된다고요? 예, 자산관리회사가 하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임직원이 없어도 관계없죠? 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얘네들 중에서 요놈 특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예외규정 따로 오른쪽에 좀 진하게 오른쪽이 진하게 해놨어요. 그건 다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것을 따로 쓴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종류는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설립이에요. 설립. 회사 설립. 여러분들 민법에서 법인 배우죠. 법인. 법인 하면 이제 그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해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그 발기인들이 일정한 그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되는 것을 발기설립이라고 그래요. 발기설립.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인가설립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됐는데 이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절차만 거치면은 설립이 되도록 그렇게 아주 요건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근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인가는 받아야 돼요. 예, 발기설립 됐죠. 설립하고 영업인가는 받아야 돼요. 영업인가. 그래야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 이때 이제 자본금이 이제 필요한데 발기설립 당시에 필요한 자본금을 설립자본금이라고 그래요. 설립자본금.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난 후까지 그게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을 마련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원화 구분해 놨어요. 자, 왜냐면은 예전에는요, 처음에 2001년 당시에는 설립할 때 500억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당시는. 근데 그 인가, 설립인가 받았죠? 설립인가 받았다고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영업하려면은 또 이렇게 준비 작업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 얼마 모아놨어요? 500억 모아놨어요. 영업할 때까지 500억을 놀려야 돼요. 엄청난 비효율이죠. 돈은 모아놓고 영업할 때까지 이게 영업인가 받아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때까지 시간이 몇 달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굉장히 낭비 요소가 있어서 이제는 설립할 때는 돈은 한 10억, 5억만 있으면 돼요. 10억만 있으면은 자기관리는 실체형은 10억만 있으면 되고요. 명목형은 5억만 있으면 돼요. 위탁관리와 구조조정은 5억만 있으면 설립을 해요. 설립을 하면은 영업인가 신청을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영업인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업인가 받으면 바로 뭐를 할 수 있어요? 영업할 수 있죠. 예, 10억이나 5억 가지고도 영업하는 출발이 가능해요. 이때부터 돈 모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영업인가 받고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을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70억, 50억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적죠. 예, 이 설립하기가, 설립해서 영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예, 그래서 최저 자본금 70억 또는 50억, 설립 자본금 10억 또는 5억. 자, 여기서 최저 자본금을 10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최저라는 말 때문에 10억으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이건 단지 이제 임시적으로 설립할 때 필요한 거지. 최저 자본금은 70억, 50억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다음에 여기 이제 설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 보유 한도가 있어요. 주식 보유 한도. 주식 보유 한도가 각각 달라요. 자기 관리 리츠하고 위탁 관리 리츠하고 기업 구조 조정 리츠하고 달라요.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양을 갖고 있으면은 회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죠.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 리츠는 30%까지만 돼요. 위탁 관리는 40%. 구조 조정은 제한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식 보유 한도예요. 예, 다음에 이제 공모예요. 공모는 공개 모집입니다. 공개 모집. 예, 일간지에 왜 공고를 하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뭐 공모주 청약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그 공모예요. 공모. 이럴 때는 이 일간지에다가 일정 기간 이상 공고를 하고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취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공모의 취지가. 이게 그 세금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이게 리츠가 어느 정도로 주는가 하면은 그 리츠의 그 배당 수익 있죠. 그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세율이 15%예요. 세율이.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세법이 바뀌었으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15%인데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한계 세율이 30몇 프로죠? 38%인가요? 38%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이 한계 세율이 38%고요. 종합소득세 낼 때 그 다기 거기에 이제 맞춰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15%만 적용되고요. 분리가세요.
별도 과세. 그러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걸 따로 따로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건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포인트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죠. 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득세 배당, 그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그 취득세를 깎아주거든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명목형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깎아줘요. 그러면은 회사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그게 누구한테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많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을 일반인들도 마치 혜택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취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취지가. 그래서 공무원은 원칙이 30% 이상. 예, 이게 그 영업 인가 후 1년 6개월 이내요. 1년 6개월 이내. 근데 이제 예외가 어려워요. 예외가 너무 이제 복잡해요. 많아요. 그래서 예외를 간단하게만 해요. 간단한 일단 그 뭐 예외 ABC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구조조정 리치만 예외로 해요. 구조조정. 이 ABC는 그 추가된 거예요. 자꾸 추가된 거예요. 옛날에는 구조조정 구조조정 리치만 예외였거든요. 예, 근데 자꾸 이 예외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일단 구조조정 리치는 3호가 가능해요. 3호. ABC는 그 116쪽에 있죠. 116쪽에 공모해서 ABC 더 추가돼 있죠. 요거는 나중에 일단 복잡하니까 일단 간단한 거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은 예입니다. 다음에 이제 현물출자라는 게 있죠. 현물출자는 그 물건으로 이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돈을 내잖아요. 근데 요거는 나는 돈은 없다. 근데 난 또 참여는 하고 싶다. 그럴 때 요 부동산을 내놓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받아가는 거예요? 주식 받아가는 주식. 이게 현물출자예요. 현물출자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 야 나도 좀 참여하자. 대신 나는 부동산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기다려라. 왜? 요거는 영업인가 후라야 되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영업인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최저자본금도 마련해야 된다. 요때만 가능해요. 요때 현물출자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다려라. 어느 정도 돈이 좀 모여야 최저자본금이 모여야 현물출자 할 수 있다. 그때 이제 현물출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물은 부동산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부동산만 됐어요. 부동산만 됐는데 이제는 부동산 말고도 임차권, 지상권 이런 게 이제 부동산 사용권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사용권이 있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임차권, 지상권 이런 것들.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부동산을 신탁하면 그 수익권을 주잖아요. 수익을 받을 자. 그 수익권도 현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물이 그냥 그야말로 부동산만 현물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권리도 현물이 돼요. 개정되고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이 두 놈은. 그래서 이 현물 출제에 대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처분 제한 있죠. 처분 제한은 샀다 팔았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처분 제한은 5년의 범위 내 대령이 정하는 기간이에요. 대통령령입니다. 근데 대통령령에 갔더니 1년이에요. 1년. 5년의 범위로 해놨는데 워낙 거래가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예전에는 뭐 3년이 되는 것도 있고 1년이 되는 것도 있었는데 1년 이렇게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1년. 자, 처분 제한 기간이요. 주택법상 주택도 1년.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1년. 자, 근데 요거는 구조조정 리츠한테는 예외예요. 이 구조조정 리츠는 예외입니다. 구조조정 리츠는 적용 안 됩니다. 이건 적용 안 돼.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적용 안 된다는 얘기가. 제한 없어.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돼요. 그거는 구조조정 리츠는 사주기만 해도 도와주는 거거든. 그죠? 사주기만 해도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리츠는 처분 제한 기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투기를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샀다 팔았다가 된다는. 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있죠. 개발 사업 투자. 이 개발 사업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이에요? 낮은 사업이에요? 이거는 위험도가 높은 사업이죠. 자, 요거는 원칙이 상장 후라야만 돼요. 상장 후. 상장 후라야 되고요. 30% 이내만 돼요. 이내. 상장 후에, 증권시장에 상장 후에, 그리고 30% 이내만 돼요. 위험도가 높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가 있어요. 개발전문.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자, 얘는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명칭에 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반 그 부동산투자회사는 그냥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따로 앞에 네 글자가 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얘는 위험도가 높은 회사라는 것을 외부에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얘는 설립 목적 자체가 개발사업에 투자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상장 전이라도 되고요. 상장 전에도 되고 70% 이상 가능합니다.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자, 이게 이제 개발사업에 투자고요. 지금 주제가 지금 종류, 설립, 주식보유 한독, 공모, 현물출자, 그다음에 처분제한, 개발사업 투자, 이렇게 주제별로 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자산구성이에요. 자산구성. 지금 어디에 투자하는 회사들이에요? 이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비중이 많아야 되겠죠. 70% 이상은 부동산이라야 돼요. 80% 이상은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과 현금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80%가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추가로 현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75%가 부동산이다 그러면 요거는 넘었죠. 그러면은 나머지 5%는 관련 증권이나 현금을 5% 채워야 돼요. 이게 매 분기 말 그렇게 돼. 매 분기 말. 석 달마다. 예, 잠깐 잠깐은 이제 낮아질 수도 있겠죠. 사업하다 보면은 매 분기 말에는 그걸 채워야 돼요. 자, 근데 요것도 구조조정 리츠는 예외예요. 구조조정 리츠는 뭐 하기 위해서 생긴 리츠예요. 구조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리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조조정 부동산에 70% 이상 투자해야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 얘는 80% 규정 없어요. 이것만 적용돼요. 구조조정 부동산에 70% 이상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조조정 부동산이 뭘까요? 구조조정 부동산은 뭐예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가 구조조정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주거래 은행하고, 여러분들 기업들도 주거래 은행이 있습니다. 개인도 주거래 은행이 있고요. 주거래 은행이 보니까 얘가 지금 너무 빚이 많은 거예요. 빚이 많으니까 야 너 빚 좀 갚아라. 이게 자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아서 부채 비율을 좀 낮춰라. 그럴 때도 부채 비율이란 말을 써요. 예를 들어 제가 100억대 자산가요. 제가 100억대 자산가인데 부채가 95억이에요. 내게 5억이에요. 말이라도 100억이라고 하자고요.
자, 은행이 봤을 때 지금 이게 자기 자본 분의 타인 자본, 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이렇게 더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쪽이 자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게 회계 기본 공식이에요. 회계 기본 공식이에요. 왼쪽 차변에는 자산을 쓰고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써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 거분의 남의 거가 뭐라 그랬어요? 내 거분의 남의 거가 부채 비율이란 말이에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얼마예요? 19배죠 지금. 1900%예요. 엄청나죠? 자, 그러니까 은행이 야, 너 지금 800억짜리 800억 그 자산 중에 보니까 90억짜리 부동 건물이 있더라. 이 90억짜리 건물 팔아서 빚을 갚아라. 90억짜리 건물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럼 어떻게 이게 빚을 갚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죠. 처분하면 90억 돈이 들어오겠죠. 그걸로 빚을 갚으면 자산은 얼마 남고요? 이제 팔았으니까 10억 남고 95억 중에 90억 빚을 갚았으니까 5억과 내던 5억 이제 10억대 자산가가 된 거죠. 100억대 자산가가 순식간에 10억대 이러면은 내 돈 분의 남의 돈 하는 게 1대1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부채 비율을 줄여요. 그러니까 자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면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 규모가 쪼그라드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직원들 자를 것도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저런 부동산을 구조조정 부동산이라 그래요. 어쨌든 저런데 70% 이상 투자해야 돼요. 구조조정 리처는. 그게 바로 자산 구성이에요. 다음에 이제 117쪽에 가시면은 그 자산 관리 해가지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요. 위탁이나 기업구조조정은 아까 위탁관리라 그랬죠. 근데 그 위탁관리가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 맨 밑에 표 맨 밑에 자산관리회사 요건이 있죠. 아무 회사한테 자산을 위탁하면 안 되고요.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되는 자산운용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구장 표시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해야 돼요. 됐나요?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배당 있죠. 배당. 배당에서는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금전 배당해야 돼요. 주식 배당이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금전 배당한다는 게. 그 현금 배당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수표로 줘도 돼요. 수표로 줘도 되고 주식 배당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 내부에 이익을 남겨놓지 말란 얘기예요. 주식 배당하면은 돈은 남아있거든요. 그 돈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준 거잖아요. 주식 배당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금전 배당을 해줬어. 이렇게 금전 배당을 해주고 난 후에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를 그 배당받은 주주들한테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럼 돈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게 주식 배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다시 발행해서 그 주주들한테 다시 주식을 파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100억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130억이 됐어요. 30억의 이익이 발생했죠. 요거를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면은 회사에 이 30억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 치고 그럼 30억을 이제 30명이다 그러면 1인당 1억씩 배당을 해줬어요. 그래놓고 다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1억어치 주식을 사게끔 하는 거죠. 그럼 주식 팔고 다시 현금 마련하면 다시 130억이죠. 대신 주식 수가 늘어났죠. 그렇게 된 게 주식 배당이에요. 주식 배당 한다는 얘기는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주식 배당하면 돈이 밖으로 안 나가서 이 회사의 규모가 회사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주식 배당하면은 그러면 다음 연도는 얼마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130억 가지고 사업하겠죠. 그래서 또 한 30억 벌면 다음 연도 160억 이렇게 회사가 빠르게 클 때 엄청 빠르게 커요. 다음 연도에도 또 주식 금전 배당 안 하고 또 주식 배당 하거나 이러면은 또 회사 규모가 더 커지죠. 이게 회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자 30억 남았으니까 가져가세요. 다 주고 다시 얼마로 시작해요? 100억 시작으로.
또 일해 가지고 36번이면 또 가져가세요 하면 또 100억 회사가 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의미는 금전배당하라는 90% 이상을 90% 이상을 금전배당이요. 90% 이상을 금전배당하라는 얘기는 회사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사를 키우지 말고 계속 그냥 고수준으로만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 표현은 아주 어려운 표현이 나올 때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리츠를 통해서 우리 주주들이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돈을 투자를 하면 자금을 넣으면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이쪽으로 이제 회사잖아요. 여기 회사를 거쳐서 내부 유보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남고 조금만 넘어오겠죠. 내부 유보가 되면은 조금만 넘어올 거라고요. 근데 네, 지금 이 규정은 이렇게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요. 하지 말고 그냥 거의 대부분 넘겨주란 얘기죠. 이렇게 바로 통과해 가는 거예요. 통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도관체라고 해요. 도관체. 물이 흘러가는 관인 것처럼 남겨놓는 것 없이 그냥 흘러만 가는 흘러만 통과만 해 가는 거예요. 통과만. 도관체 역할을 한다 그래요. 도관체 역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얘를 거쳐서 주주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려운 표현을 쓸 때, 예,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쉬워, 요 표현이.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 이건 남의 돈 빌리는 거죠. 예, 요거는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채 비율 개념이에요. 이게 부채 비율 개념입니다. 그건 자기 자본의 두 배 요 말이. 내 거의 두 배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00%를 넘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을 때는 부채 비율이 1000%까지 될 수 있어요. 1000%까지. 10배까지. 보통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시면 그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때 부채 비율을 200%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안쪽에 있는 회사가 괜찮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 200%면 거의 한계 상황에 간 거예요. 이제 안전성으로 봤을 때. 물론 그거보다 더 높은 회사들 많기는 해요. 근데 그런 회사는 좀 위험스럽다 이 말이죠. 다음에 조세 감면은 취득세 50% 감면해주고요.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합병은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합병을 하고요. 같은 종류의 부동산 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끼리, 위탁은 위탁끼리, 자기는 자기끼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 투자 회사인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 투자 회사도 주식 공모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됐죠? 됐습니까? 됐나요? 얼마나 잘 하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